안녕하세요, 민윤입니다. 오늘은 새송이 간자 버터구이를 할 거예요. 요즘에 많이들 새송이 간자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TV에서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시길래 저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새송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썰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썰어서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끝까지 넣지 마시고요.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끝까지 하면 잘려 나가니까 떨어지니까 끝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한 3분의 2 정도? 칼집을 내주세요. 젓가락이나 옆에 받쳐서 이렇게 잘릴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안 가게 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고, 잘렸다. 얘는 안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붙여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이제는 버터 구이 하고 나면은 위에 간장 소스를 만들 거라서 마늘, 마늘은 좀 이따 해야겠다. 파 먼저 할게요. 마늘은 다져야 돼서 파 먼저 쏭쏭쏭. 장파 하셔도 되고, 이건 대파인데 작네요. 다져가지고 하셔도 되고. 마늘도 생마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저는 지금 생마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찐마늘 보통 냉장고에 넣어두시잖아요. 그렇게 그걸로 쓰시면 돼요. 생마늘이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죠? 씹히는 식감도 맛있고. 더 사줘도 되고, 저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간장 한 숟가락, 두 스푼. 전기겠네. 한 세 스푼 할게요. 하고, 굴소스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가득 한 스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깨소금. 참기름. 양념은 이렇게 준비해 둘게요. 양념 맛있겠다. 참기름 냄새. 이렇게 두고 옆으로 가볼게요. 팬에 불을 올리고요. 버터 올릴게요. 버터는 뭐 어떤 버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버터로 한번 휘저어주시고, 칼집 모양이 난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익을 때까지 또 기다릴게요. 자, 뒤집어 볼게요. 위는 불이 일정하지 않는 것 같아. 한쪽은 잘 됐고. 이거는
해야겠네. 해주마. 좋다.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어서 또 더 익혀줄게요. 노릇노릇 너무 잘 구워졌다. 이제 불 끄시고 접시에 담아볼게요. 버터 향이 온 집에 한가득이에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준비된 새송이 감자에 소스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와, 이것도 지금 양념 진짜 맛있거든요. 와, 끝났다, 끝났어. 양념이 많네. 이건 무슨 다른 거에 써야겠다. 듬뿍듬뿍 올릴게요. 와, 맛있겠다. 그쵸?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손님상에 나가도 괜찮겠다. 비주얼이 좋네요. 그쵸? 한번 먹어볼까요? 작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안 된다. 와, 대박. 진짜, 진짜 농담 아니냐고.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대박, 대박, 대박. 진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진짜 맛있어요. 강추입니다. 이거 손님상에 나가도 진짜 비주얼 끝났죠. 진짜 맛있네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